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깔나는 지식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 시대에 석관이 발견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제 우리나라의 유물에 관한 소식, 유물 발굴에 관한 소식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연합뉴스에서 나왔네요. 2월 21일자 기사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쓰셨고요. 한번 이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조선이 쌓은 경주 읍성,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경주 읍성, 그러니까 뭐그 경주를 뭐 보호하기 위한 성이겠죠. 근데 그 구간에서 신라의 팔부중상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팔부중상, 팔부중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요,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 맛깔나는 지식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처럼 진짜 호기심이 강한 그런 구독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면요. 이게 지금 팔부중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방어용 구조물에 사용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9세기 때 그거라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조각이 딱돼 있는데요. 멋지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불교 유물인 것 같습니다. 무슨 기와 조각 같은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긴나라, 마후라가라고 하는 게 팔부중상의 이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경주 읍성 중 조선시대에 축조한 방어용 구조물 기단부에서, 기단부니까 저 아래쪽이겠죠? 그렇죠? 아래쪽 부분에서 통일신라 시대 석탑에 쓴 팔부중상이 발견됐다. 팔부중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문화재재단과 경주시는 경주 읍성의 동북쪽 성벽에서 학술 발굴을 했는데, 신라 팔부중상 면석 3점이 기단석으로 재사용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팔부중상이 원래 신라에 있었던 유물의 어떤 한 부분인데, 그걸 다시 썼다. 성을 쌓을 때 다시 썼다는 거죠. 저 뭐, 그렇죠. 그냥 재활용한 거겠죠. 재활용.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콜로세움 보면은, 저번에 콜로세움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위에 부분 보면 많이 떼어져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겠습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막 교회에서 가져다 쓰고 집 지으려고 쓰고 막 벽돌로 쓰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없어진 거거든요. 팔부중은 불법을 수호하는 여덟 신인 천, 이거 이건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냥 지금 살펴보죠. 이게 월간미술이라고 하는 데서 팔부중에 대한 것을 가져와 봤는데요. 부처가 설법할 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여덟 종류의 신장, 그러니까 신장이니까 신이고요. 장수, 그죠? 장수상이라는 얘기죠. 장수의 모습을 한 신이죠, 그죠? 그래서 팔부신장, 팔부신중 또는 천룡팔부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있다. 용신팔부라고 해서 약칭해서 팔부라고 하는데, 팔부중은 법화경이나 화엄경, 무량수경, 대반야경 등 대승경전에서 항상 법회 자리를 수호하는 신중으로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거나 할 때, 그죠? 아니면은 성인들이 이렇게 법회를 할때그 근처를 이렇게 수호하면서 사악한 기운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인도의 토속신이라고, 그러니까 인도의 토속신을 지금 흡수한 거겠, 불교에서 흡수하겠죠, 그죠? 불교에서 수용돼서 불법과 불국토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불교가 인도에서 탄생했으니까 인도의 어떤 민간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도 흡수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대중들한테 효과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죠? 팔부중은 경전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뭐 보통 명칭이 천, 뭐, 용, 야차, 여러분 야차, 그죠? 귀신처럼 생겼죠, 야차, 그죠? 그다음에 건달바, 간달바라고 하죠, 건달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깡패 같은 사람들 건달이라고 하잖아요, 건달. 이게 간다르바, 이 건달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간다르바, 그걸 줄여서 건달. 간다르바, 나마 날아다닌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아수라, 여러분.
아수라 아시죠? 아수라 이런 거죠. 수라장 할 때 아수라. 가루라, 그다음에 긴나라, 마후라가 이렇게 여덟 종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팔부중상은 고대 인도 신들의 모습에서 서역을 다시 거쳐서 중국과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점차 투구와 갑옷을 입은 무장상으로 정형화되었다. 자, 중국을 거치면서 중국의 무슨 뭐 그 어떤 중국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투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갑옷을 입은 무장상으로 되고, 그죠? 예. 그래서 한국의 팔부중상은 보통 무장형으로 무장처럼 생겼고 자세나 침울에 일정한 규범이 없이 석탑의 기단부나 불화 등에 다양하게 나타난답니다. 예. 지금 아까 전에 발견된 게 석탑의 아마 기단부에서 나타난 거겠죠? 통일신라 시대의 석굴암 팔부중상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보면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예술 형식으로서 자리 잡은 걸 알 수 있는데 면석이 너비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성을 쌓을 때 넣었다는 거죠. 이번에 확인된 팔부중상 긴나라 마후라가를 새긴 북쪽, 아수라 건달바를 표현한 남쪽, 야차와 용이 남은 동쪽입니다. 근데 천과 가루라가 있는 서쪽 면은 나타나지 않았대요. 아, 세 개가 발견된 것 같죠?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오, 조금 와이죠. 멋있다, 그죠, 여러분? 조사단은 팔부중상 면석은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통일신라 시대의 독특한 부조상이래요. 이야, 대단하네요. 역시 우리나라께 우리나라의 경주가 대표적이라는 얘기군요. 근데 8세기 작품과 비교하면 정교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한참 때, 그때랑 다르다는, 그죠? 한참 때보다 조금 쇠퇴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천이자락 날림이 부자연스럽고 성 모양이 변형됐다. 그래서 9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새 면석의 동일한 석탑에서 나온 것은 맞다. 면서 경주 지역에 있는 팔부 중상 부조 석탑과 탑재 중 동일한 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야. 재밌습니다. 팔부중상 출토 지점은 성벽에 덧대어 만드는 구조물인 치기단석, 가장 아래쪽이래요. 그래서 기단 북쪽과 동쪽 모서리를 연결하는 형태로 면석을 놓았다. 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있네요. 그쵸. 치기단석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벽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그죠? 고여놨네요. 신라시대 재활용 기술이네요. 그죠? 와. 너무한다, 그쵸? 근데, 그쵸? 유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그렇죠. 재단 관계자는 면석은 조각한 쪽을 하늘을 향해 쌓았대서, 왜, 성 외부에서는 존재를 알기 힘들, 그렇죠. 그래서 기초석이 침하하면서 팔부중상 면석 한쪽으로 약간 기울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주 읍성은 고려시대에 처음 조성했지만, 치는 조선시대에 만들었다면서, 성벽에 사용된 팔부중상은 당시 불교에 대한 인식과 사상적인 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읍성이 이렇게 지금 쭉 둘러서 있는 것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성벽인데, 여러분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성벽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성벽이 이렇게 지금 경주읍성이 보호하게 쌓여 있는데, 그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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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치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초 쓸 때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보초 서다가 적군이 오면 여기서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쵸?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재활용으로 써가지고 그래도 보존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재밌죠? 이런 것들 보면, 그쵸? 경주 같은데 진짜 아직도 이렇게 유물들이 발견되겠다는 거 보면은, 그쵸? 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맛있고 맛깔나는 지식을 통해서 예,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요즘에 뭐 신종 뭐 무슨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전혀 그런 악재가 범죄가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